원론협력 담당관 조창호입니다. 오늘 발표 내용은 감염병 예방수칙, 미준수, 다용시설에 대한 경기도 조치계획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먼저 오탈자를 좀 보느라고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기다리겠고 죄송합니다. 네, 존경하는 1360만 경기 거민 여러분, 이재명입니다. 코로나19와의 싸움은 토너먼트가 아니라 리그전입니다. 다시 할게요. 미안합니다. 숨이 막혀가지고. 네, 네. 코로나19와의 싸움은 토너먼트가 아니라 리그전입니다. 지난 11일에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을 선언했고, 대한감염학회 등 감염병 전문가들 그리고 해외 전문가들까지 입을 모아서 이제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를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질병관리본부 역시 장기전에 대비해 우리 일상을 바꿔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일 확진자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신천지라는 특수한 요소를 제외할 경우에 전국에 누적 확진자는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어서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해외 유입 감염과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수도권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단기적 방멸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이제는 코로나19가 포착화되는 최악의 상황, 즉 장기적인 동거를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 모든 경기에서 이겨야 하는 토너먼트가 아니라 일부 경기를 지더라도 더 많은 경기에서 이기는 리그전에 임해야 합니다. 최대한 집단 발병을 막되 일시적 또는 특정 영역에서 방역에 성공했다고 기뻐할 일도 아니고 또 실패했다고 실망할 일도 아닙니다. 이제는 끊임없이 모든 영역에서 대처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경기도는 3대 방역에 나서겠습니다. 첫째, 전통적인 보건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는 교회의 밀집 집회로 인한 감염자가 전체 감염자의 4분의 1을 넘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방역수칙을 미준수한 극소수 교회에 대해서 종교 집회 제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집단 감염 최소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는 교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경제활동 제한은 신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제활동 제한은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지만 집단 감염이 확산 일로에 있어서 부득이 비말 감염 위험이 큰 클럽, 콜라텍, PC방, 노래방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영업 제한 행정명령을 바랍니다. 상기 업체들은 접객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접객 영업을 금지합니다. 첫째는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둘째는 이용자 및 종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셋째는 발열, 후두통, 기침 등 유증상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종사자는 1일 2회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이용자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추후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신속하게 추적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이름과 연락처 같은 최소 사항과 출입 시간 등을 기록해야 합니다. 출입자 전원을 손소독을 하게 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이용자 간의 최대 간격 유지에 노력해야 합니다. 주기적 환기와 영업 전후로 각 1회 소독 및 청소를 해야 합니다. 이 행정명령은 즉시 시행하고 기한은 일단 4월 6일까지입니다. 3월 23일까지 계도 기간을 부여하고 그 이후부터 즉시 강력한 단속에 나설 것입니다. 행정명령 위반 시에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고발, 위반 업체의 전면 직객 영업 금지, 위반에 따른 확진자가 발생 시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을 부당 청구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우리의 삶은 더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같은 외국에서도 이미 상점과 음식점 영업을 금지시키고 사람들의 이동까지 제한하는 극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PC방, 노래방, 클럽 등에 대해서 제한 명령을 하는 것을 시작으로 감염병이 확산되는 경우에 더 많은 제한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습니다. 도민의 삶을 제한하는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 점에 대해서 경기도 방역 책임자로서 큰 책임을 느끼며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제1의 의무인 도지사로서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의무를 이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둘째, 경제방역에도 집중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가 미증유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보건방역에 더해서 이제는 무너져가는 경제를 함께 살필 때입니다. 위기지원, 금융지원, 대출전쟁, 공적 일자리 제공, 중소기업과 자영업 지원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정책을 신속하게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국민 1인당 재난기본소득을 다시 한번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요청합니다. 전례 없는 비상시기에는 전례 없는 비상대책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정책의 확장으로는 효과적 대처가 불가능합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등 세계적인 경제 석학들이 감세 같은 간접 정책보다 현금 지급 같은 직접 지원 정책을 촉구하고 있고 홍콩에서는 18세 이상 영주권자 700만 명 모두에게 약 155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보도에서 나온 것처럼 1인당 1,000불의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경제적 재난에 대비하는 일시적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가 멈춰가는 지금 미국, 홍콩 등의 현금 지급 정책, 즉 재난 기본소득은 가난한 자들을 골라서 혜택을 주는 복지 정책이 아니라 생계활동으로 생기는 감염 위험을 줄이는 방역 정책이기도 하고 죽어가는 경제를 살리고 순환시키는 응급수요 같은 경제정책입니다. 사용기한이 정해진 지역화폐나 바우처로 지급해서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워주고 지역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1인당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거듭 제한합니다. 투자금이 남아도는 저성장 시대, 일자리와 소비 그리고 가처분 소득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속적 경제 성장을 위해서 피할 수 없는 경제 정책인 기본소득에 대해서 오해와 편견을 불식하고 국민적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기, 방법,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기본소득 끝장 토론을 공개 제안합니다. 셋째, 심리방역을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를 단기간에 방면을 할 수 있다는 낙관이 아니라 코로나19의 토착화와 원치 않는 동거를 대비하겠습니다. 장기 방면의 자신감과 방면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장기적, 주기적으로 공존해야 하는 최악 상황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전 인구의 40 내지 70%가 감염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예측도 많습니다. 그러나 최악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듯이 상대를 알고 대응하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현실을 냉정하게 인정하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서 과도한 두려움을 덜어내야 합니다. WHO가 밝힌 코로나19의 치명률은 3.4%로 메르스의 30%, 사스의 10%에 비해서 낮은 수준입니다. 적시 대응과 의료진들의 헌신, 그리고 최고 수준의 의료기술과 의료체계 덕분에 우리나라 치명률은 현재까지 1%를 밑돌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위험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대응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뚫지 못하는 방패도 없고 막지 못하는 창도 없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연구진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온 힘을 쏟고 있어서 머지않아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것입니다. 예방수칙 준수와 선진방역으로 최대한 감염을 줄이고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과도한 불안감과 공포를 극복하고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상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사회학자와 심리학자 등 전문가들과 함께 심리방역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겠습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그동안 나름 방역에 최선을 다해왔지만 도민 여러분의 기대에는 충분히 미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큰 희생과 더 많은 이들의 고통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를 용인해 주시고 모두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분들을 위해서 그에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 방안들을 찾아보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집단 지성을 믿고 도지사로서 도민 전체의 안위를 최우선에 두고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현식 기자님은 손 들으십시오. 네, 좀 두 분. 잠깐만요. 네, 경희일보 먼저 진행해 주십시오. 네, 경희일보 신재영 기자입니다. 기본소득 끝장 토론을 제안하셨는데 네. 그 대상은 좀 어떻게 염두에 두고 싶은지 궁금하고요. 그 서울시에서는 중위소득으로 조건을 달아서 기본소득형 현금 지급 정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다면 네, 우선은 기본소득에 대한 끝장 토론은 예를 들면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분들 그들이 뭐 정치적인 상대 진영이든 학계든 누구든 관계없이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과연 이 정책이 이 시대에 적합한 정책인지 진지하게 논의하고 구체적으로 논증을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입니다. 가능하면 언론사들이 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의 정책은 뭐 서울시가 잘하고 있으시니까 그대로 뭐 저희로서는 받아들이고 다만 이게 각 지방 정부마다 재정 상황도 다르고 또 객관적인 상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로서도 우리 시군들과 함께 필요한 정책들을 별도로 만들어서 곧 추경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 한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중부일보. 네, 안녕하십니까. 중부일보의 김수원 기자입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행정명령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 다중이용시설이라는 사전적 의미에 따라서 좀 굉장히 다양한 업종에 해당되는데 업종을 이제 클럽, 플러텍, PC방, 노래방 등 이런 네 가지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 업종만 해당하는지가 궁금하고요. 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업종으로 분류된 다중이용시설의 숫자가 사실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시설들의 전수조사가 가능한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7가지 예방수칙 중에 이용자 간 최대한 간격 유지에 노력할 것이라는 애매한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조사 과정에서 어떻게 구분을 할 것인지도 혹시 좀 대략적으로라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한 대상수는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4개 업종에 한정하고 대상 업종 중에는 예를 들면 그 외 업종 중에서도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발견이 되면 추가로 제한 명령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3개 시설은 15,084개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명령 내용 중에 다른 것들은 다 의무로 되어 있는데 어떤 한계가 간격 유지 부분은 이건 이제 노력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서 권고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각 업체마다 또 업체의 개별 업체도 상황에 따라서 전혀 다른 대처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가능한 종료 공간이라면 좀 PC방에 손님이 두 명이 왔다면 가능한 멀리 떨어지 않고 또 다섯 자리라면 열 자리 중에 다섯 명의 손님이 왔으면 한 칸씩 떼어다니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최대한 간격을 유지해달라고 하는데 이건 약간 주관적 평가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걸 의무조항으로 하게 되면 컨센싱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건 다 지키고 안 지키면 명확하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장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요건은 하되 이걸 위반 사항으로 명시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좌석이 30개가 있는데 10명 오는 걸 한 군데 다 몰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든지 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나름의 노력을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기 좀 어렵다라는 그런 측면 때문에 일종의 권고조항으로 넣은 것입니다. 네, 다음은 경기일보. 네, 경기일보 여성기자입니다. 사장님, 우선 PC방, 노래방, 클럽이라는 게 요즘 같은 시대에는 되게 다양화되어서 정의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걸 정의를 어떻게 하실 건지 일단 여쭤보고요. 네. 두 번째는 아까 답변 중에 그 재난기본소득을 이제 시군과 별도로 뭐 얘기하셔서 추경까지 설명한다고 했는데 그럼 제가 경기도 차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이해해도 되는지 좀. 일단은 PC방, 노래방, 클럽은 이제 영업업태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다 확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뭐 춤추는 게 예정되지 않는 곳인데 춤을 추었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은 좀 어렵겠죠. 업태 자체가 함께 모여서 춤을 추는 행동들과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제일 저희가 이제 교회의 특정 소수한테 제한 명령을 한 것 때문에 더 위험해 보이는 것을 왜 하지 않느냐 이런 좀 항변도 있고 그에 동의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그래서 이게 함께 모여서 이게 호흡을 좀 나누는 이게 아주 적나라하게 말하면 좀 침이 튀고 이렇게 서로에게 전달될 수 있는 업종 중에서도 좀 이렇게 위험성이 큰 것으로 제한했습니다. 상황을 봐서 그런 요소가 좀 심하면 더 확장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이 안 오길 기대합니다. 재난기본소득 문제는 저희가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다 풀어봐도 1인당 10만원 이상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겨우만 5만원 미만 모든 가용한 자원을 다 우리가 동원했죠. 우리가 5만원만 살 것도 아니고 과연 그렇게 지급한 게 맞느냐. 결국은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전 주민을 상대로 한 기본소득이 정치적 목적으로 해서 명목적으로 흉내만 내는 수도 집행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보고 국채 발행 권한도 있고 기채 권한도 있고 또 세금에 대한 권한도 가지고 있는 중앙정부가 이런 위기시대 경제정책으로 복지시책이 아니라 죽어가는 경제를 살리는 경제정책으로 채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나 각 시군들의 재원이 기본적으로 너무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 주민을 상대로 한 기본소득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쉽지 않다라는 결론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우리가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이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이 붙은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들어보면 전체 주민의 10% 미만 소수에게 지급되는 경우여서 사실 기본소득이라고 하기 어렵고 재난 대응 뭐 특별 지원 그런 형태 정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경인일보. 네, 경인일보 이여진 기자입니다. 오늘 발표하신 행정명령이 처해지면 발동이면 어디 계세요? 저희 아 죄송합니다. 네, 행정명령이 발동이 되면 PC방, 노래방, 클럽 형태 업소에 경제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추가적인 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건 제가 말기에 좀 적어놨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떤 경우에 지원을 해야 되는지 또 교회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원 방안을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분들도 우리 국민 전체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이 허용하는 적정한 범위에서 보상을 시행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은 추후에 따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뭐 대규모가 아니라 그야말로 아주 소규모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15,000 100만 원씩만 해도
국회의원 통로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제일 앞에 앉아계시는 TBS의 이혜진 기자님. 네, TBS의 이혜진 기자입니다. 아마 현장 지도 점검 결과 이런 방식을 내셨을 텐데요. 현장 처음은 얼마 동안의 기간 동안 몇 개의 업소 종류를 지도하셔서 이런 행정명령을 내리셨는지 여쭤보고요. 아울러서 지금까지 PC방이나 노래방, 클럽 같은 곳에서 확진자가 얼마나 나왔는지 통계가 있으면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우리 관련 부서에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시죠. 그쪽에서 세부 숫자, 거기서 말씀해 주세요. PC방이나 노래방에서는 지금 경기도에서는 확진자는 없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서울에서 PC방에서 27명이 나왔고요. 경남에서는 노래방을 통해서 7명이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좀 첨언을 하면 요즘 PC방이 단순히 PC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이제 온라인 게임을 하고 있어서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저희 아들들도 이어폰 끼고 막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침이 튀죠, 쉽게 말하면. 좀 그런 특성 상황을 저희가 이제 감안했고 노래방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까운 거리에서 노래를 하고 또 이 마이크나 이런 데 대해서 좀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점을 보였습니다. 이 노인들이 어제 자주 가시는 콜라텍이 많지는 않은데 실질적으로 감염될 경우 위험도가 너무 높아서 거의 고려를 했고 경기도에는 크게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클럽은. 주로는 경기도 사람들이 서울을 가서 서울시장님 한테 잘 막아주시라고 대통령께서 함께한 회의에서 농담상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도에도 뭐 있긴 있기 때문에 거기도 좀 밀접 접촉도 좀 줄이고 마스크를 끼고 춤을 춰야 되는 좀 그런 불편함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정말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두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인종합일보. 네. 경인종합일보 김용철 기자입니다. 오늘 그 김진태 의원께서 추가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그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다가 재난기본소득에는 동의를 한다. 근데 이제 지사님께서 주장하시는 1인당 100만 원은 너무 재원이 커가지고 한 50만 원 정도를 수개월 안에 쓸 수 있는 뭐 이런 상품권이나 이런 걸로다가 지급하는 거에는 동의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정책 결정권자나 뭐 의견을 낼 수 있는 분은 각자의 의견을 가질 수가 있죠. 뭐 100만 원이 절대 진리도 아니고 국가 재정 상황이나 또 정치적 상황이나 토론과 협의 과정에서 일정액으로 수렴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분 의견이 그러시면 그분의 의견이고 저는 51조 원 정도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이고 정말로 미증류의 위기, 경제적 위기 시대에는 이와 같은 방식에 한 국가예산의 10% 정도 국민총생산 기준으로 하면 2%대 이 정도의 재원을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 세금으로 퍼주는 거 아니냐. 정말로 어려운 사람만 골라서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세금으로 퍼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증세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정해진 세금 중에서 일단 지출을 하고, 올해 부족하면 국채를 발행하되, 그걸 뭐 내년이나 내후년에 정해진 세입으로 상환해 나가면 됩니다. 예산을 조정할 수도 있겠고, 저는 10% 정도는 충분히 조정해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경제적 지출 중에서 사실 지금과 같은 시기에 과연 어떤 대형 SOC 사업 투자가 과연 이 소비가 거의 죽어가는 상황에서 소비 지출로 연결될 수 있는 기본소득 형태로 지급하는 것보다 과연 경제 활성화에 더 기여하느냐. 이 점은 제고할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의 조정 또는 기존 세수의 적절한 운용을 통해서 일시적 51조 원 한 해 예산의 10% 선 3년으로 나누면 뭐 3.3%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원은 충분히 조달할 수 있고 이거는 결국은 결단의 문제
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예산은 어떤 것은 절대로 지출해야 되고 어떤 건 절대로 지출하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급하고 중요한 것에 먼저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더 급하다. 현재 상태의 응급수요 같은 좀 전례 없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를 골라서 주자 자꾸 이런 주장을 하는데 매우 도덕적이고 윤리적 주장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재원을 부담하는 납세자 또는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 다 골라 빼고 세금을 내지 않거나 매우 적게 내는 사람들만 혜택을 보게 되면 이 정책 자체에 대해서 국민적 저항이 발생합니다.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다 어려운데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어려운 것이냐 우리도 어렵다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여러 여기 계신 우리 언론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너무 힘들다. 나에게도 기회를 달라. 나도 세금 내는 사람입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이 국가의 예산, 국가의 재정은 국민들이 세금을 내고 그 중에서도 고소득자, 고자산가들이 많이 냅니다. 많이 내고도 똑같이 혜택을 보죠, 기본적으로. 어디에다 다리를 놓으면 그 다리 이용을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차별적으로 낸 이 세금으로 만든 재원을 국민에게 되돌려줄 때 그때도 또 차별을 해야 되느냐? 그게 정의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의 차별로도 충분하다. 두 번째로 이 기본소득이 논의되는 이유는 특히 재난기본소득이 논의되는 이유는 현재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로 생계 유지를 위해서 감염을 무릅쓰고 이렇게 사회활동을,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러지 않고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어서 곧 방역정책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소비가 지나치게 위축된 상황에서 일정 기간 내에 일정의 소비를 강제하는 방식이 이 멈춰가는 경제를 다시 순환하게 하는 경제정책이기 때문에 그 경제정책 시행에서 세금 더 많이 나는 사람을 빼버릴 이유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길게 보면 우리가 과거에는 투자할 돈이 부족했습니다. 고도성장 시대죠. 돈을 뭐 투자만 하면 거기서 자꾸 경제적 성과가 생기고 온 구성원에게 도움이 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투자할 돈이 부족한 고도성장 시대죠. 근데 지금은 투자할 돈이 남아가지고 투자할 곳이 부족한 저성장 시대가 됐습니다. 이럴 때 문제는 기업의 지원을 강화해서 공급 측면을 아무리 늘려도 소비라고 하는 국민 다수의 수요가 위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공급을 늘려도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투자할 돈이 부족하는 시대에서 투자할 돈이 남는 시대라면 투자 쪽이 아니라 소비 쪽을 진작시켜주는 게 맞는 거죠.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경제 초보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경향, 소위 기술혁명으로 인한 생산 역량은 극대화되는데 일할 노동력은 점점점 수요가 줄어들죠. 일자리가 사라지죠. 그리고 첨단 ICT 산업, 이 기업들이 엄청난 부를 이윤을 얻는데 그들조차 이런 상태로 가면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유지가 안 되겠다. 이런 걱정 때문에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아주 적나라하게 단순화해서 말하면 재밌게 놀다가 고스톱을 치는데 한 사람이 실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한두 판에 그냥 쓰리고 피박 양박 이래가지고 다 따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판을 끝낼 겁니까? 그때 우리가 쓰는 방법이 있죠. 돈을 빌려준 거예요. 또 한 판 다 따먹고 그랬어요. 그럼 판이 깨지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게 뭡니까? 너무 많이 땄으니까 이렇게 소위 뭐라고 부르는 돈을 나눠주죠. 또 한 판 다 따먹고 그랬어요. 그럼 뭔 재미라고 했어요. 이 판이 유지가 되려면 너무 많이 따먹으면 그중에 30%를 떼서 다시 나눠주고 여기서 만약에 한 판에 부가가치시대 조금 좀 생긴다고 하면 사실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한 판에
골수업의 그 소위 타짜가 실력이 좀 낮아가지고 한 20번 쳐야 다 따먹었는데 지금 막 컴퓨터에다가 막 인공지능에다가 이런 걸 장착해가지고 하니까 한두 판에 다 따먹는 거예요. 이러면은 판이 유지가 안 됩니다. 깨져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인공지능 뭐 이런 정말 이 첨단 기술 쓰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거기서 생겨나는 과도한 이윤들을 좀 더 많이 판에 좀 나눠서 이 판이 좀 오래 즐겁게 가도록 밤새울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냐. 저는 그게 현실의 경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반은 농담이기 때문에 이걸 분석하지 마십시오. 가끔씩 이런 거 분석해가지고 이렇게만 막았더니 이렇게 무식하다 뭐 이런 사람도 있던데 뭐 여러분 안 그러셨을 것이고 영상에 어디서 나갈 것 같은데요. 보시는 분들 혹시 제가 무식해서 하는 소리는 아니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질문 같은데요. 서울일보에, 아니 서울메일에. 맞아요, 좀 하세요. 뭐 자주 뵙는 것도 아닌데. 서울 캐물할 직분 계세요? 다른 거 물어봐도 됩니다. 네, 그럼 총 세 분 하시겠습니다. 네, 서울메일. 네, 그 지사님께서는 저 은혜의강 교회 집단 감염 사태를 보면서 네. 당초에 집회 금지 명령을 주재를 했던 부분인데 그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후회를 하지 않는지 묻고 싶고요. 제2사태 예방을 위해서 전면적으로 집회 금지 명령을 내릴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요. 지금 그 기본소득 지금 부분에 대해서요. 전체 도민을 상대로 지급할 돈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특정 분야 부분에 대해서 지급할 의향이 있는 것인지 그것도 좀 묻고 싶습니다. 은혜강 문제 관련해서 이제 교회의 전면 금지 명령을 안 한 거 부여하느냐 그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원래 전면 금지 명령 할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고 없었던 것도 아니고 진짜 물어본 겁니다. 우리가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필요할 때인데요. 의견을 들어보면서 온 의견이 많이 옵니다. 그 중에서 나온 것이 저는 아니 뭐 가정예배도 일부는 하고 온라인 영상예배들도 하고 그러는데 왜 굳이 모여서 하느냐. 그냥 모여서 하는 거 다 금지시키면 온라인 예배나 가정예배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좀 과격한 측면이 있어서 의견을 한번 진짜 들어 물어본 겁니다. 근데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그 중에 우리 개신교 지도자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제안하시기를 아니 우리가 이미 이렇게 집단 예배를 하더라도 다 2m씩 간격 이상 뛰고 질문에서 얘기하는 거 2m 이내에서 자꾸 감염된다고 하니 우리 2, 3m씩 뛰고 지금 예배 드린다. 아니 그것도 좀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손소독 잘하고 마스크 쓰고 그리고 전으로 소독 잘하고 그러면 되지 않느냐라고 저희한테 의견을 주셨습니다. 간담회 좀 그 의견을 주셨고 거기서 저는 아 그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도 뭐 집회를 못하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니까 방역을 하는 게 목표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합리적인 정도라면 한 2m 방역 유지하고 이렇게 한다면 실제 다른 것보다 위험도가 크다고 할 수가 없다라고 저희가 그걸 수용한 것이고요. 그 종교계에서는 우리가 합의한 건 아니고 뭐 합의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자꾸 서운해 하시던데 저희가 일단 그러면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잘하고 있는 곳에 집단 예배, 집합 예배 형식을 우리가 그 정도를 요구하겠다. 그냥 요구하고 권고하고 지는 안 지키면 어떡하느냐. 저희는 권고한테 뭔 제재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했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그럼 거기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 그럼 거기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기면 어떡할 거냐 또 우리는 그 최악을 대비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놔두면 어떻겠냐 믿고 그래서 그건 안 됩니다. 우리는 최악을 대비하는 행정 책임자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안 지키는 경우 그래서 우리는 조치를 해야 됩니다 해서 그리고 우리는 전면 금지 안 지키면 갈 수 없다 아예 하지 마라 처벌 보상 청구 이런 걸 할 수밖에 없다.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는데 뭐 적극적으로 뭐 반대 안 하시고 뭐 그런 정도라면 이렇게 양해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행정기관님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가지고 권한 행사의 상대와 합의할 일은 아니죠. 그건 무슨 기업에서 물건 파는 것도 아니고 행정의 권위도 있는 것이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뭐 거래하듯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합의라는 용어는 적절치 않고 또 그분들 입장에서도 합의한다고 하는 게 그분들이 전 개신교인을 모두 대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합의할 자격도 없고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분들께서 의견을 주시고 저는 수용하고 그걸 존중해서 어떤 조치를 하기로 했고 그분들은 이제 양해했다 이렇게 공연이 맞겠죠. 저는 우리 사회에 시민적 역량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권한이 있다고 막 집행해서 안 된 것이고 또 교회나 종교의 신앙의 자유도 존중해야 되지만 종교 행위, 행사의 자유는 제한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도 적정한 선에서 이렇게 수용해 주시고 이런 점들에 대해서 도정 책임자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게 우리 사회의 시민적 수준이고 결국 이게 전 세계로부터 이견도 있긴 합니다만 우수한 방역 체제로 성과를 내는 것을 인정받고 있는 이유가 있는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어떤 행정 정책을 할 때 이해 당사자 또는 상대방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저희가 영업자들에 대한 집회 제한 명령도 영업 제한 명령도 각계 영업자들과 다 토의를 해본 겁니다. 저희가 또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어떤 방식의 제한이 영업의 그 방해를 최소화하고 방역에 최대한 도움이 되느냐를 나름 심층적으로 연구한 결과입니다. 기본소득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인당 만 원씩 지급하기로만 해도 1360억이 됩니다. 경기도의 일상적 재원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금액이고요. 그 중에 일부나마 어떻게 할 생각이 있느냐는 저희도 연구 중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재정 상황에 맞게 정말로 절실한 사람들이 도움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적절하게 또 방법을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두 분 더 하고 여기 뉴스인. 네, 경기인의 오해석 기자입니다. 이번 조치에 대한 취지는 공감하는데 가정이용시설이 너무나 방대해서 과연 관리감독이 100%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으신데 이러한 점을 좀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앞선 질문과 좀 맥을 같이 하지만 답이 틀려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치가 오히려 지역경제를 더 위축시킬 수 있다는 그러한 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행정력으로 영업의 일부 양태를 제한하게 되면 당연히 영업에 이상이 생길 것이고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중미의 집단 감염 사태를 맞이해서 모두가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면 모두가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한을 통해서 다수 국민들이 더 큰 위험에, 더 큰 곤란에 처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제가 할 일이고 감염병 관리법이 저에게 위임한 권한이자 책임이니까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경제가 일시적으로 그 일로 인해서 위축되겠지만 더 큰 위축을 막고 더 나은 경제 상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당장은 아프지만 더 큰 아픔을 피하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00곳이나 되는 것을 어떻게 관리하겠느냐 말씀하시죠. 역시 이거는 전 국민에게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라고 국가가 형법으로 명령해놨습니다. 일일이 모든 구성원들 쫓아다니면서 훔치나 안 훔치나 지켜보진 않습니다. 그 의무가 부여될 때 우리 국민들은 그 의무를 웬만하면 지킵니다. 지키지 않는 것을 전수를 찾아내서 처벌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의무를 부과해서 그 의무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공익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15,080몇 군데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저희 전 공무원들이 사실 확률 지키고 있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교회 전수조사했듯이 공무원들이 선별을 하든 아니면 순회를 하든 이렇게 해서 지키도록 또 요구하고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일벌백계 하는 것을 통해서 좀 이렇게 느슨하게 운영하는 것도 경각심을 갖출 수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행정명령이 무용한 것이거나 또 엄청난 행정력을 필요로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YTN 여기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YTN? 아니었어요? 환영을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인메일이요. 네. 경인메일의 유영숙입니다. 지사님께서 그 소비 진작에 관련해서 다양한 정책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각국 상황을 보면 온라인 쪽으로 굉장히 그 활성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셨나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지금 정책들은 대부분 그 오프라인에 관련된 정책을 하고 계시는데 오프라인은 지금 상당히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이 앞으로 닥칠 거라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서 있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지금 언론인 대상으로 기자회견들을 많은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언론인들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스스로 잘 지켜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판이 많이 비면 책상 안에 한 번씩만 앉으시고 더 많이 비면 아예 띄엄띄엄 격자로 앉으시는데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 하셔도 그러니까 마스크 잘 쓰시고 관리를 체크 잘 하시고 손소독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십시오.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뭐 국가 최고 지도부 회의도 모여서 하는데 그 자체를 피할 게 없겠죠. 뭐 온라인 거래는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느냐. 뭐 그럴 수 있죠. 그건 뭐 대면 접촉이 없는 소비 방식이라 그건 뭐 예상할 수 있는 일이고요. 오프라인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가 지금 문제가 생긴 거죠. 저희가 지원하는 방식이 온라인이 잘 되고 오프라인은 안 되니까 오프라인만 집중해야 되는 게 아니고 소비 거래 총량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아예 거래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늘리는 것이고 저희가 말하는 지역 카페 또는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거래가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